네, 두 번째 주제 실기시험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실기 교육을 배우기 전에 당연히 필기를 딴 상태여야 되고요. 실기 실무 교육이 시작이 됐다면 정말 기초 기본 자세부터 배워야 되는 학원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 검색을 하면 뭐 이렇게 광고가 많은 학원이나 그런 데를 이제 가면은 보통 이제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기간도 꽤 좀 길게 놓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저한테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사람당 진짜 자세가 너무 중요한 실기 시험인데 그걸 한 명씩 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먼저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학원들은 좀 배제를 했다고 약간 조언을 받아서 그 학원들은 배제하고 1:1 속성 학원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학원이나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그룹도 마찬가지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막 그냥 딱 한 달, 한두 달 안에 끝내자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1:1 맞춤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수업이 저에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근데 좀 그룹 수업, 개인 수업 이 금액 차이가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돈을 더 들더라도 좀 빨리 붙고 싶은 게 정말 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단기로 좀 속성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진짜 빨리 따고 싶다, 한 번에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수업을 추천드려요. 학원을 선택하실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선 기초 자세, 기본 테크닉 이거를 차례대로 좀 가르쳐 주시는 학원이 정말 필요해요. 처음부터 앉아서 클렌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솔직히 진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게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본적인 테크닉과 자세를 먼저 알려주고 하는 학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나 테크닉을 알게 되면 정말 그 다음에 클렌징부터 마지막 림프 드레나지까지 정말 수월하게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진짜 안전빵으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상담을 하실 때 진짜 바로 그냥 수업을 시작할 때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지 수업 일정표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본 테크닉, 기본 자세 요거 안에 또 다른 내용은 베드 세팅, 모델 세팅 이 기본적인 세팅법인데요. 베드 세팅 또한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내 몸에 익혀야지 그 준비 시간을 줄게 하고 그 다음 거를 미리 또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테크닉 그리고 1과제, 2과제, 3과제용으로 베드 세팅 그리고 모델 세팅이에요. 이거를 먼저 커리큘럼에 들어가는지 이거를 꼭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자세나 기본 테크닉 중에서 어떤 자세가 그러면 점수를 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점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계속 시험 보는 내내 이걸 유지를 하셔야 돼요. 1, 3 과제에서는 앉아서 하잖아요. 앉아서 할 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약간 내가 진짜 우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좀 꼿꼿하게 세우고 정말 진짜 너무 손이 되게 유연하고 그리고 연결성이 좋아야 되고 적당한 리듬감과 적당한 압이 필요하다는 게 정말 큰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이 과제에서는 팔다리 과제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는 동작이다 보니까 진짜 기마 자세, 우리 막 그 스쿼트 하는 자세 있죠? 그걸로 허리를 꼿꼿하게 해서 테크닉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저도 진짜 배우면서 허리를 어떻게 계속 꼿꼿하게 돼 있지? 어떻게 이거를 피고 기마 자세를 유지하지?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생리까지 터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허리를 부여잡고서라도 정말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자세가 정말 기본적인 점수에 들어간다는 걸 꼭 염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위생청결 관리인데요. 여기서도 위생적인 점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위생청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베드, 외건, 그리고 모델, 시험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외관 베드 세팅도 진짜 깔끔하고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해야 정말 위생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 저도 시험 보기 전에 감독관님께서 제 베드랑 외관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깔끔하게 잘 세팅을 했기 때문에 체크하실 때 아, 나 이거 무조건 추가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생적인 점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시고 외관 베드, 특히나 베드 밑에 많은 짐들 때문에 어수선을 볼 수 있으므로 밑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게 위생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테크닉 부분에서는 진짜로 제가 지금 이 영상으로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결성, 유연성, 적당한 리듬감 이렇게 해요. 리듬감 같은 경우는 속도와 압이 정말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손에 힘을 바짝 넣지 않고 최대한 힘을 덜어서 피부에 착 감게 J자 모양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을 꿀팁이 뭐냐? 바로 뻔뻔함이에요. 웬 뻔뻔함? 하실 텐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을 하면 이제 순서를 까먹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진행하고 있더라도 까먹어서 그 다음 거 모른다고 이렇게 멈추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까먹었다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한 번 더 하더라도 그 다음 동작 한 개를 줄여서라도 굉장히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난 이게 맞아요 하는 그런 뻔뻔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까먹었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무렇지 않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꿀팁이에요. 저 또한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다음 거를 한번 줄여서라도 생각을 빨리 해냈어요. 하면서 아 뭐였지? 아 이러고 그 다음 거 세 번 할 거를 두 번만 줄여서 하더라도 시간은 맞춰서 이렇게 뻔뻔하게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시험 볼 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시간을 지키는 건데요. 만약에 10분이다 하면 9분 30초까지는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끝나거나 너무 막 긴박해서 막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끝나는 거는 정말 이게 저 사람 뭐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9분 30초 딱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즉 시험 시간의 90% 이상은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1과제에서는 냉타올, 온타올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냉타올, 온타올 이거 정말 헷갈려서 중간에 틀려서 냉타올인데 온타올을 가지러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거 진짜 대실수이기 때문에 막 크게 감점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실수는 하지 않도록 냉타올, 온타올을 적절하게 꼭 까먹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 시험마다 나오는 과제가 있는데요. 딥클렌징과 석고 모델링 파트입니다. 그래서 딥클렌징에서 어떤 게 나왔는지를 꼭 외워두셔야 되고 석고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꼭 외워두시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시험 실기시험 시작하기 전에 고객관리 차트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크림팩 할 때 중성, 지성, 건성 이게 어떤 건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지가 뭔지 한번 보시고 그거를 맞게 선택을 해야 이중으로 감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꼭 외워둬야 된다는 거는 시험에 나온 그날 시험에 나온 과제들이 뭔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감독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안 해줄 때를 대비해서 꼭 시험 문제 관리 차트에 적혀있는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진짜 연습이에요. 연습이 진짜 우리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저는 베드랑 외건, 의자까지 샀어요. 사서 집에서 다 설치를 하고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 거의 한 4-5시간은 꼭 연습을 했고 모델을 구해서 모델한테도 연습을 하고 마네킹도 원장님한테 저 하나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모델, 마네킹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꼭 했어요. 요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1과제, 내일은 2과제, 오늘은 1,2과제, 내일은 2,3과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맞춤으로 좀 여러 가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시간을 좀 재지 않고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험에 2주 전이 된다면 2주 전부터는 타이머를 재면서 타이머에 시간의 90% 이상을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연습할 때 정말 필요한 타이머이기 때문에 이것도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을 알아보실 때 모의 시험을 봐주시는지 그리고
불합격했을 때 추가 수업을 좀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는지 이것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꿀팁이 될 수 있어요. 시험 불투 때까지 추가 수업은 몇 회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상담하실 때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저한테 배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합격 시 3회 정도 추가 수업, 그리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1, 2회 정도 추가로 서비스로 수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커리큘럼과 그리고 보충 수업까지 한번 따져보고 비용도 따져보고 여러 학원을 알아보시고 수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하게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한 과제마다 어떤 게 고득점이 되는지도 나중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실기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아까 2회 정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기시험 일정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한 4에서 6주 정도 전에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한참 전에 배우다 보면 연습할 것도 까먹고 그리고 배웠던 것도 까먹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몸에 익숙해질 때쯤에 시험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실기시험 일정을 좀 고르고 그러고 수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 확인해 볼까요?